나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로다. 여러분을 예배로 초대합니다. 성부와 성자 성령 삼위께 영광 돌려보내세. 태초부터 이제까지 또 영세 무궁토록 성삼위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귀한 안식일 주님께 예배 드리러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저희의 마음을 온전히 받아 주시옵고, 저희가 주님을 찬송하며 주님께 예배 드릴 때 주님께서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기를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성경 교도 가시겠습니다.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업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이르시되 이르시되 이이 사람아,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저희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사랑 높이 찬송하세. 범죄한 자들 친히 돌보시니 천사도 함께 높이 찬송하세. 주여호와께 성자의 자비 높이 찬송하세. 택하신 자를 귀히 돌보시니 청년과 노유 모두 찬송하세. 구세주 예수 성령의 한이 높이 찬송하세. 우리를 위해 깨우쳐 주시니 성부와 성자 성령 삼위일체 다 찬송하세. 하늘에 계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도 우리의 선한 목자 되셔서 여러 어려움 가운데서도 우리를 보호하시고 때를 따라 도우시는 그 은혜를 인해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 귀한 안식일을 허락하셔서
우리를 하늘 안식으로 초대해 주시고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며 우리의 근본을 다시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각자가 있는 곳에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계셔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상처난 각 사람의 마음이 치유되게 해주시고 가정가정마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유일한 희망이 되시며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귀한 말씀을 준비하신 주의 종에게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의 양식이 되며 우리의 삶을 통해서 실천되도록 하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맡기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 의지하여 기도합니다. 아멘. 주 뜻대로 사는 것
안녕하세요.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오늘 이 특창의 가사처럼 우리의 행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 순간이 우리에게 가장 행복한 순간이 아닌가 또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12장 13절로 17절의 말씀으로 무리 중에 한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본문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비유로 저희에게 일러 가라사대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함에 심중에 생각하여 가로되 내가 곡식을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꼬 하고 또 가로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이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아멘. 예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비유를 통해서 우리의 삶 속에 살아가는 가치와 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목적에 대하여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이 예수님께서 주신 귀중한 이 교훈을 오늘날 우리는 정반대로 생각하며 살아갈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오늘날 세상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죠. 이 명품 아파트를 사십시오. 그러면 선생님의 인생의 수준이 달라질 것입니다. 이 최고급 외제차를 한번 타보십시오. 그리고 이 차가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차를 타면 당신은 더 멋진 인생의 주인공이 될 것입니다. 더 행복한 인생을 위해서 투자하십시오. 세상은 이렇게 늘 우리에게 세상의 가치를 최고로 선전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도 이러한 세상의 가치들을 우리는 쉽게 무시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세상의 가치들을 쫓아 나갈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이 재물은 우리의 삶 속에 뗄래야 뗄 수 없는 이러한 것이기도 합니다. 오늘 이 본문을 예수님께서는 왜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셨는지 그 이유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이 비유를 말씀하신 예수님의 당시 모습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누가복음 12장 13절로 15절입니다. 바로 이 전에 있었던 말씀이죠.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당시에 이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의 부친이 부모님이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아무런 유언도 없었기 때문에 재산 분할의 문제가 이제 생긴 것이죠. 당시 율법에 따르면 형이 동생의 두 배를 그러니까 동생은 형의 절반만 유산을 상속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불만을 아마도 가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시 유명했던 랍비였던 예수님께 이 동생은 찾아와서 묻습니다. 제가 원하는 몫을 얻을 수 있게 형에게 좀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본문 이 처음 시작에 제가 이제 빨간 줄을 그었는데 한 사람이라고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무리 중에 한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 사람이 누구인지 알려주지 않습니다. 이름이나 나이나 어떤 직업을 가졌는지 보여주지 않는 것이죠. 그런데 분명한 것은 바로 무리 중에 섞여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무리는 어떤 다른 무리가 아니라 예수님을 쫓던 무리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그런데 참 안타까운 모습이죠. 이 사람은 자신의 눈으로 메시아를 보았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놀라운 말씀들을 그는 눈으로 직접 보고 귀로 들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게다가 예수님은 놀라운 기적들을 통하여 특별히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이 사람도 아마 그 자리에서 떡과 물고기를 직접 손으로 받아서 그 물고기를 먹었던 사람일 것입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께 정말 중요한 질문을 했을 때 그 중요한 질문이 과연 이 재산 분할의 문제가 되어야 했을까요? 영생의 문제에 대하여,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하여 분명히 그가 먼저 질문해야 했지만 그는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도 더 중요한 가치, 그리고 더 중요하게 큰 목적을 가진 것이 바로 돈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이렇게 재산 분할에 대하여 요청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후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가져야 할 우리의 삶의 큰 중요한 목적과 그리고 재물관에 대하여 알려주십니다. 사실 우리의 삶 속에 우리는 각자의 이기적인 마음과 그리고 자기 자신의 몫을 더 챙기기 쉽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는 자기 자신의 이익을 더 많이 챙기고 그것을 위해 살아갈 때가 많은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당시 자신의 이익만을 생각했던 하나님, 예수님을 쫓았던 이 사람에게 우리 하늘나라 그리고 예수님의 이 품성으로 바라본 재물에 대하여 우리에게 오늘날 알려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비유에 등장하는 부자는 밭에 소출이 굉장히 풍부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에서 보듯이 정말 이 창고가 꽉 차서 지금 걱정하는 참 행복한 걱정을 하는 이 부자의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이 부자는 스스로 만족했습니다. 그런데 이 비유의 가장 핵심적인 문제는 바로 부자가 혼자 이야기하는 데에서 시작됩니다.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그는 스스로 생각하고 스스로 결정하고 스스로 만족해 합니다. 잠언 26장 12절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자를 보느냐, 그보다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희망이 있느니라. 우리는 모든 결정의 순간에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합니다. 이 비유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치게 됩니다.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그렇다면 대체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 그리고 동등한 표현으로 어리석은 자의 모습은 어떠한지 성경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성경은 어리석은 자를 크게 세 분류로 표현을 했습니다. 첫 번째로는 패티, 지적 분별력이 부족하여 쉽게 유혹에 넘어가며 삶의 함정에 쉽게 빠지는 사람에 대하여 말합니다. 두 번째로는 캐실 또는 애월입니다. 진리를 거부하고 지혜를 싫어하고 행악으로 낙을 삼는 사람입니다. 세 번째로 리치입니다. 의를 조롱하고 훈계를 고의적으로 멸시하고 모든 교훈을 오만하게 거스르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이러한 어리석음 때문에 사람들은 세상에서의 명예, 재물, 건강, 그리고 영원한 생명까지 잃게 됩니다. 예수님은 동생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아들아, 아니면 나의 친한 사람아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아, 이 녀석아 라는 표현을 주습니다. 이것은 근동에서 아주 거친 표현이라고 말합니다. 바로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욕심 때문에, 자신의 이기심 때문에 분쟁하는 이 사람들을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생각해 보게 됩니다. 넉넉함이란 필요 이상으로 차고 넘침이라는 표현입니다. 즉, 사실 과잉이라는 것이죠. 사람들은 자기가 넉넉해지고 부자가 되면 모든 것이 만족하게 되고 그리고 행복하리라 생각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 넉넉함을 추구하며 나의 삶의 오로지 그 목적이 그 넉넉함을 추구하는 데서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탐심이 되며 그 탐심에 붙잡힌 삶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야고보서 1장 15절은 말하죠.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이제 부자의 이 실수에 대하여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부자는 그가 소유한 넓은 땅 그리고 거기에서 소출이 많이 나오게 된 것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그는 잃어버렸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는 내가 열심히 일해서 그리고 내가 나의 능력으로 얻었다라고 생각하며 그것을 내 뜻대로 그리고 나의 즐거움을 위하여 사용할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쉽게 잊어버리면서 살아갑니다. 당시는 특별히 농사를 많이 지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농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땅 그리고 하나님께서 좋은 기후와 또 좋은 모든 것들을 통해서 얻어지는 많은 소출을 그들은 감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자는 그 감사함을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그는 많은 소출을 보고 나 이제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리라 생각했습니다. 여기에 보면 나라는 표현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 부자의 말을 들은 그 당시 사람들은 굉장히 그를 안쓰럽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고대 근동의 사람들에게서는 이 부자의 넓은 땅은 사실 공동체의 땅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공동체 모두의 노력과 그리고 열정이 들어간 그런 이제 소득이었어야 했는데 이 부자는 자기 자신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 홀로였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논의할 사람도 없습니다. 자신의 재물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과 사실 스스로 외톨이가 된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나 혼자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겠다. 나만 행복하면 돼. 나의 공동체, 나의 주변 사람들과 이 행복을 나누기보다는 나만 행복하면 돼라는 생각을 그는 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는 그 부자의 어리석음은 가장 안전한 창고가 자신이 지은 더 큰 곳간이 아니라 사람들의, 가난한 사람들의 배라는 것을 그는 몰랐기 때문입니다. 더 큰 창고를 짓는 것보다 더 큰 상급을 받는 그리고 더 중요한 일이 있었는데 그것은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일에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셨다는 사실을 그는 까맣게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는 동정의 마음을 잃어버렸고 자신의 즐거움을 함께 즐길 사람들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그에게 기쁨을 함께할 동료가 아무도 없었다는 것이죠. 네 번째로는 그는 충분한 재산을 가지게 되었지만 그에게 충분한 시간이 있지 않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했습니다. 전도자는 적절한 때와 그리고 순서를 아는 것이 지혜자의 마음이라고 표현했습니다.
하지만 그에게는 지금 시간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시간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가치 없는 것, 하늘나라의 가치 없는 것을 최고의 우선으로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이 부자를 보면서 얼마나 어리석고 그리고 얼마나 안타까운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렘브란트는 이 그림을 그리면서 이렇게 각주를 달았습니다. 이 부자가 밤새 자신이 벌었던 이 재물들을 샘하는 지금 모습입니다. 그의 인생은 얼마 남지 않았다. 그는 인생에서 진정으로 중요한 일을 벌써 시작해야 했다. 왜 이 사람은 하나님께 어리석다고 판정을 받았을까요? 그는 하나님도 없었고 또한 이웃과의 관계도 없었으며 기쁨을 함께할 동료도 없었고 그리고 자신의 모든 시간을 허비했기 때문입니다. 결국 그는 그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들을 위해서 그가 시간과 그리고 여러 능력들을 사용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 일도 하지 않은 채 그의 삶을 지금 마감하게 되었습니다. 에베소서 5장 7절은 말하죠.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과연 어떤 것을 위해 최선을 다해 살아갑니까? 이 부자처럼 나는 정말 돈도 없고 넉넉하지도 않은데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모든 재능과 재물과 이것들을 생각해 보았을 때 우리는 과연 이것들을 나를 위해 사용하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요청하시는 그것에 사용하고 있는가? 우리는 다시 한번 고민하게 됩니다. 어리석은 부자는 잘못된 방식으로 자신의 삶에 노력을 다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고린도전서 2장 14절은 말합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이 어리석은 사람들에 대하여 성경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과연 하나님의 복음을 그리고 우리가 구원 받았음을 경험하면서 우리의 삶 속에 어떻게 이 구원의 경험들을 체험하고 또 나타내고 있는가 이 성경절들을 통해서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오늘날 세상은 쾌락주의 사회입니다. 성경에서도 분명하게 그 당시 그리고 오늘날 우리도 당연하게 세상 사람들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동료들을 때리며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이 쾌락주의가 나온 이유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우리의 삶에 내일이 없다는 생각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즐기고 오늘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통해서 쾌락을 누리고 행복하게 살아야만 내 삶에 이것이 가장 가치 있다라고 여긴 것이죠. 이 부자도 이러한 쾌락에 빠져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자기 만족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그것이 나에게 즐거움을 주느냐? 그것이 모든 판단 기준이 되었습니다. 내가 지금 열심히 하는 이유도 내가 노력하는 이유도 다 나의 쾌락을 위해서 그는 열심히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부자의 말처럼 내 삶의 모든 것이 나의 보기에 즐겁게가 그의 삶의 목적이 되었습니다.
한 어린 소년이 길을 가다가 우연히 동전 하나를 주었습니다. 소년은 가슴 떨리며 자랑스러운 기분이 들었습니다. 이건 내 거야. 아무 고생도 하지 않고 나는 지금 돈을 번 거야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소년은 어디를 가든지 고개를 숙이고 눈을 크게 뜬 채 바닥에 떨어져 있는 동전을 그에게는 보물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소년은 평생 동안 262개의 1페니 동전, 48개의 50센트 동전, 그리고 19개의 10센트 동전, 16개의 25센트 동전, 2개의 50센트 은화, 똘똘 뭉친 한 장의 1달러 지폐 등 13달러 26센트를 땅에서 주었습니다. 그의 평생의 삶의 모습이 과연 행복했을까요? 그가 생각하기에는 행복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기엔 얼마나 어리석은 모습일까요? 세상 사람들은 부자의 모습을 보면서 아, 정말 멋지다라고 생각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부자를 바라보실 때 과연 아, 정말 대단하다라고 바라보실까요? 오늘 부자는 즐거워하자라고 말합니다. 자기중심적인 쾌락주의는 이성이 없고 무분별합니다. 그리고 더 소중한 것, 더 높은 것을 바라보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사는 것이 어리석지 않고 지혜로운 삶일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누가복음 12장 21절 본문에는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그런데 이 부요함을 디모데전서 6장 18절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선한 일을 행하고 선한 사업에 부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동정하는 자가 되게 하라. 부요하다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 가치 있는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께 부요하다는 것의 첫 번째 의미는 바로 나눔의 삶을 실천하라는 것이죠. 그것이 재물이 될 수도 있고 그것이 다른 사람에 대한 사랑과 그리고 한 번의 배려가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 33절은 말합니다.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주머니를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적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신명기 14장 29절입니다.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인과 내 성중에 우거하는 객과 및 고아와 과부들로 와서 먹어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의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축복을 주시리라. 우리는 언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부요한 삶을 살아야 할까요? 은퇴를 하고 아니면 내가 정말로 넉넉해졌을 때?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그때는 이미 늦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내일로 미루면 늦습니다. 오늘 하나님과 이웃을 위한 작은 실천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것을 우리가 할 수 있는 우리의 결심으로 우리의 삶의 나눔으로 시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많은 사람이 자신의 젊음을 지불하고 어떤 지위 그리고 재물 여러 가지 것들을 원하길 원합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은 자신의 재물, 시간, 여러 가지를 팔아서 바로 사람을 얻습니다. 돈의 가치는 영원하지 않고 사람의 가치는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당신의 생명을 팔아 재물을 사셨습니까? 지위를 사셨습니까? 아닙니다. 바로 우리의 생명을 사셨습니다. 주님께서 보혈 흘려 사신 그 생명을 우리는 다시 입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시 그 귀중한 생명을 다시 돈으로 파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을 위하여 우리의 재물과 우리의 시간을 우리는 온전히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지혜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가치를 우리는 쉽게 인정하지 못할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화이 선지자의 글을 보면서 참 마음이 찔림을 받습니다. 실물교훈 662쪽은 말합니다. 마찬가지로 진리를 믿노라고 하는 많은 사람들도 그렇다. 그리고 그들은 가련하고 미련한 부자처럼 행동한다. 그들이 그것을 저주로 바꾸는 대신에 남들을 축복하라고 주어진 축복을 사용하는 책임을 느낄 수 있게 지혜로워졌으면 좋으련만 하나님께서는 모든 그런 사람들에게 어리석은 부자에게와 같이 어리석은 자여 하고 말씀하실 것이다. 사람들은 이성을 잃은 것처럼 행동한다. 그들은 이생의 걱정에 파묻혀 있다. 그들은 하나님께 헌신할 시간이 없이 헌신할 시간이 그리고 그분을 섬길 시간이 없다. 일, 일, 일이 하루의 일과이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길다고 생각하지만 굉장히 짧은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24시간 그리고 1년 365일을 주신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동안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재능과 또 시간과 능력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업에 그리고 선한 감화를 나타내라는 놀라운 명령을 실천하는 순간일 것입니다. 전도서 2장 8절은 표현합니다. 내가 해 아래서 나의 수고한 모든 수고를 하나였노니 이는 내 뒤를 이을 자에게 끼치게 됨이라. 그 사람이 지혜자일지 그리고 우매자일지야 누가 알려야마는 내가 해 아래서 내 지혜를 나타내어 수고한 모든 결과를 저가 다 관리하니 이것도 헛되도다. 오늘 비유에 등장하는 이 동생은 이 세상 너머의 것을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부여하고자 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더 큰 부여와 더 큰 행복과 평안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이기심과 탐욕에 빠져 있었던 이 형제와 또한 어리석은 부자에게는 하나님이 그의 마음에 없었습니다. 이웃과의 의미 있는 관계도 전혀 없었고 그리고 기쁨을 함께할 가족이나 그리고 동료 그리고 주변의 이웃들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즐길 시간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모습, 특별히 저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지난주에 이제 안수를 받으면서 저의 삶 속에서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바라보면서 과연 어떻게 내가 목회를 이제 준비하고 그리고 이제 시작이라는 생각으로 다시금 저의 삶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과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재물 하나에도 너무나 부족한 존재라는 것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내 것만 생각하고 나의 이웃, 나의 가족만 생각하고 나의 이익만 생각하고 그저 내가 교회에서 일을 할 때 교회에서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지만 그것이 그저 내가 월급을 받기 위해서 그저 나의 정말 이 목사님은 좋은 목사님이야 라는 말만 듣기 위해서 봉사했는가 다시금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지혜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과의 의미 있는 관계를 추구하고 또 불쌍한 소외된 사람들에게 동정과 그리고 베풀 수 있는 넓은 아량이 있다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 그 청년 바보 의사라는 이 안수현 2006년에
예, 이제 사망했던 안수연이라는 이 재림 그리스도인 청년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은 의사로서 굉장히 바쁘고 분주하고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작은 노력들을 하기 시작합니다. 돈이 없는 조선족 할아버지에게 대신 검사비를 내주고 백혈병이 걸린 어린아이의 생일에 집에 직접 찾아가서 케이크를 선물로 주었습니다. 하반신을 못 쓰는 자기 또래 청년이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을 때 본인의 차로 직접 콘서트장에 같이 가주었다고 했습니다. 집에 누워만 있는 환자에게는 직접 찾아가서 책을 읽어주었다고 합니다. 사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는 이 청년이 한 일은 굉장히 작은 그리고 어떻게 보면 쓸데없는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일도 굉장히 바빴음에도 불구하고 이것들을 하는 것은 굉장히 낭비라고 사람들은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가 이제 군의관으로 복무하다가 33살의 나이로 이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사진이 좀 작은데 장례식장에 이 젊은 청년을 찾아온 추모객이 4천 명이 넘었다고 합니다. 의사, 간호사, 병원 직원, 교회 선후배, 군인, 그리고 병원을 청소하는 분, 식당 아줌마, 침대를 미는 도우미, 매점 앞에서 구두를 닦는 분까지 이런 청년은 자신이 보기에 처음 평생의 처음이었다라고 말했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그의 작은 호의와 작은 사랑에 감동했던 것이죠. 오늘 우리의 삶을 그리고 특별히 저의 삶을 돌아보면서 과연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작게나마 그리고 최선을 다해 사람들에게 진심으로 나타내고 있었는가 다시금 고민하게 됩니다. 우리의 삶 속에 비록 짧은 인생을 살아갔지만 누구보다 더 아름다운 흔적을 남긴 이 청년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삶에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가 다시금 생각해보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 부요한 인생이 정말로 성공한 인생일 것입니다. 세상이 말하는 성공한 인생과는 전혀 다르겠죠. 우리는 하나님과 긴밀히 동행하고 아침마다 새로운 은혜를 누리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내 마음속에 깊이 받아들이고 그것을 다시금 실천, 적용할 때야만 우리의 삶이 바뀌게 되고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정말로 사랑의 빛을 나누어 주게 될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그분의 뜻에 합당하게 우리의 재물과 우리의 마음을 드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이 세상에서 주변 사람들이 우리를 바보라고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바보라고 하실까요?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세상으로부터 바보라는 평가를 받으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 바보, 어리석은 자라는 평가를 받으시겠습니까? 하박국 3장 17절은 이렇게 말하죠. 비록 무화과 나무가 풍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최악의 상황이죠. 하지만 그는 고백합니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예수님은 자기를 따르는 제자들에게 그리고 오늘날 우리에게 남부러울 만한 물질, 지위,
능력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더 큰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바로 구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구원을 우리가 경험한다면, 구원의 감격을 우리가 매일 경험한다면, 그럴 때 우리는 이 세상에서 말하는 여러 가지 가치보다 더 큰 가치, 구원의 행복, 그리고 이웃 사람들에게 나누어주는 행복,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선한 빛을 나타내는 행복으로, 우리는 우리의 삶이 더 큰 행복으로 꼴지어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 보건대학교의 모든 성도님들과 저도 세상의 빛으로 예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의 빛을 나타내며, 그리고 선한 빛을 온 세상에 비추는 모든 성도님들과 또 제가 되기를 바라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예수님의 구원을 생각하며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은혜와 그리고 사랑을 다른 이웃들에게 내가 어떻게 하면 봉사할 수 있을까 지혜를 달라고 기도를 하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남복은 온주 하나님 천하 사람 모두 찬송 만만 천사 음성 높여 성부 성자 성령 찬송 아버지 하나님, 많은 것으로 저희에게 주시고 나날이 은혜와 축복을 더하여 주셨지만 저희가 그 많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헤아려 알지 못하며 온전한 감사를 하나님께 드리지 못한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헌금 봉헌에 참여함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재정립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창조주이시며 생명의 시여자이시며 생명을 유지시켜 주시는 분이심을 다시 한번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신실한 청지기의 마음을 주시고 저희의 생육에 축복을 더하셔서 다음 시간에는 더 큰 헌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죄인을 위하여 마지막 피와 땀 한 방울까지도 허락하신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온유한 주님의 음성
내 귀에 속삭이네. 내 마음 문을 두드리니 왜 주님을 피하느냐. 피하지 말라, 피하지 말라. 우리가 격일 높이해도 맘속에 오시리. 심판날 당할 때 주님을 맞을 준비하라. 맘속에 주님을 영접하라, 주 영접하라. 주님의 귀하신 몸이 이 땅에 내려오사 문 밖에 서서 기다리니 참 놀라운 사랑일세. 피하지 말라, 피하지 말라. 우리가 격길 높이 해도 맘속에 오시리. 심판날 당할 때 주님을 맞을 준비하라. 맘속에 주님을 영접하라, 주 영접하라. 주님이 부르는 음성 나 받아들이오니 죄버린 내게 임하시고 주 끝까지 도우시네. 피하지 말라, 피하지 말라. 우리가 격길 높이 해도 맘속에 오시리. 심판날 당할 때 주님을 맞을 준비하라. 맘속에 주님을 영접하라, 주 영접하라. 주님의 은혜를 받고 예수님 영접하라. 마음은 활짝 열어놓고 너 주님을 영접하라. 피하지 말라, 피하지 말라. 우리가 격길 높이 해도 맘속에 오시리. 심판날 당할 때 주님을 맞을 준비하라. 맘속에 주님을 영접하라, 주 영접하라.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세상의 이기심과 탐욕이 넘치는 가운데 저희를 그리스도인으로 불러주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영원한 가치를 따라 살아가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품성이 아버지의 품성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말과 행동을 통해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재림성도 되게 하여 주시길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내 주님 오시리, 확실히 오시리. 내가 공중에서 주를 만나겠네. 내 구주 예수와
주인의